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월차 스트림이 정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치는 얼마나 방송했는가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예. 아, 최고 동시 시청자 수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예예. 야, 어마무시하군요. 야, 그래도 많이 올랐다. 5월 1일에는 100대를 유지하다가 말렙대 탄력을 한번 받았네요. 예예. 말렙대 최고 신청자 540을 찍으면서 그래도 탄력을 받아가지고 최고 시청자는 그래도 100명대 중간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군요. 탄력을 받아가지고 평균 동시 시청자 수. 야, 탄력 받았어. 탄력 받았어. 야, 처음에는 40, 60, 70, 90 이렇게 유지하다가 말렙 찍고 272명의 탄력을 받고 나서 100명대 정도 좀 유지를 하고 있군요. 그래도 야, 이 정도면은 상승했다, 그죠? 5월 초반에 비해 후반부가 좀 더 힘을 받고 있겠군요. 누적 시청자 수 보소. 야, 어마무시한데요. 누적 시청자 수 다시 하락을, 하락세를 가고 있군요. 쭉 떨어졌네. 업수, 업수도 한 100개 정도 좀 평균치 하다가 다시 또 떨어지네. 방송시간. 야, 방송시간 아주 뒤죽박죽하네. 뒤죽박죽해. 방송시간이 10시간, 7시간, 6시간. 방송시간 뒤죽박죽한 거 보소. 16, 14, 14, 10, 15, 14, 16, 14, 15, 10, 15, 13, 11, 15, 16, 9, 12, 3. 야, 방송 시간도 뒤죽박죽하네. 검색어 메이플이 메인이고 먼치가 두 번째고 스카니아, 노력왕 먼치, 메이플, 하스 소톤, 메이플 스카니아, 하스 노력왕, 메이플 M까지. 방문 트렌드, 방송국 방문은 그래도 한 100명대 정도는 유지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도 최종 평균은 어떻게 되냐, 이거 나와있는데 어딨지? 여기 나와있나? 여기 있겠다. 최고 동시 시청자 수는 540명이었으며 평균 동시 시청자 수는 117명에 누적 시청자 수는 194,795명, 업수는 6,966. 5월달 방송시간은 378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누면 몇 시간 했습니까? 하루에 12시간 좀 넘게 있겠구만. 12시간 좀 넘게 있겠네요. 예예. 하루 방송시간 12시간 정도 좀 넘게 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다음, 성별 분표. 남자가 87%, 여자가 12%고 이거를 어떻게 무너뜨리냐. 일단 모바일을 먼저 보고. 아, 모바일이 확실히 많네요. 거의 9대1 되는 것 같은데, 그죠? 와, 모바일 엄청 많다. 연령 분표 12%를 깰 수 있는 게 여기 있지요. 50대의 9%, 50대의 9%가 있고요. 40대의 10%, 7%가 있으니까. 아, 여기까지요. 예, 좋습니다. 시청시간 분표 1분 미만이 거의 25%, 10분 미만이 55%. 사실상 1시간 정도 돼야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으니까 거의 한 10%대가 거의고 나머지 90%는 왔다 갔다인 것 같군요. 시청자 별명 채팅. 야, 요게 요렇게 깨집니까? 야, 마틸님이 1위를 차지했군요. 어디 갔습니까? 예예. 여기 있군요. 야, 3위였습니까?
그 등수가 이렇게 떨어졌나? 와. 여기 3위 안에 있으신 분 없으신가 보군요. 야, 탑 10이 이렇게 되는군요. 맥스 260. 저번에 장난 아니었거든요. 4월달 보십시오. 4월달 깜짝 놀랍니다. 4월달. 아, 4월달, 야. 와, 이게 1, 2, 3위, 1, 2, 3위가 계속 왔다 갔다 하네. 아, 재밌는 결과물이로군요. 1, 2, 3위? 순위가 바뀌었군요. 야. 아, 이거 아닌데, 어떡하냐? 아, 이게 31위로 가야 돼. 아,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여기가 탑 20까지가 되겠군요. 채팅 입력. 아, 아직도 넘어설 수가 없군요. 많지. 저번에가 엄청 많았던 것 같은데. 저번에 몇이었지? 아, 저번에도 많이었네. 아, 똑같구나. 1781. 3000. 2000. 2000. 요렇게가 탑 10이 되겠군요. 야, 20위가 330번이면은, 아, 이야, 금치고. 야, 얼마나 나쁜 짓을 했으면 네 번이나 강퇴했니, 당했냐, 내 방에서. 무슨 짓을 했길래. 무슨 짓을 했길래 내 방에서 네 번이나 강퇴당했지. 아, 저 템테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수익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 예. 수익 부분. 어디 있습니까? 광고 수익이 의미가 있나? 아, 광고 수익. 저도 기억이 안 나요. 5월달이 없는 것 같은데. 그죠? 모르겠습니다. 다음. 모르겠어요. 에드벌룬. 아, 에드벌룬은 적립금이 4만원 정도 됐고, 5월달. 5월달이, 5월달에 몇 분 좀 많이 해가지고. 5월달. 조회. 아, 5월달에 11분이나 다운받아주셨네. 하나당 600원인가 이러면? 그러면. 어, 나름 소소하게 많이 해주셨군요. 11개면 6,000, 어, 나오네. 7,800원이었군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이게 뭐가 있지? 별풍선밖에 없나 이제? 별풍선. 깜짝 놀랍니다. 어, 잘 안 나오네. 아, 대강 보이죠? 아, 선물 받은 별풍선. 5월 1일에 제가 환전을 한번 했었죠. 그때 17만원이었거든요. 그때 2,900개. 다음. 아, 이번 달은 6,900개인데요. 이건 오늘 받은 게 좀 많아가지고. 오늘 몇 개 받았습니까? 300개. 400, 500, 600, 700. 아, 한 700개 빼면, 아, 그래도 한 6,000개 받았네. 와, 많이 받았네. 예, 예. 뭐,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예, 예.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예, 예.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아, 없습니까? 아, 그럼 이것을 영상 마치도록 하지요.